진짜 농담이 아니라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 아니 야, 이 정도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 아니 여기가 약간 진짜로 그러니까. 많이 지금 벌어지는 상태라서 이거 어떻게 저기 보상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혹시? 이게 뭐냐면은 캠핑 가면 의자 안 챙기고 그렇죠. 원래는 더 앉아도 돼요 이렇게. 원래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 텔라 차주님하고 네. 1부에서 이제 뭐 외관 디자인하고 또 이제 태블릿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테슬라를 타면서 간단하게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네. 거의 1년 이상을 탄 거거든요. 모델 3를 작년 3월달부터 탔고 네. 모델 Y를 5월달부터 탔잖아요. 네. 근데 모델 3를 타고 Y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뭔가 3를 탔는데 불편하다 그랬으면 Y를 안 탔을 텐데 두 번째에도 그렇죠. 테슬라를 산 이유는 있다.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데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그 다음 세대에게 좋은 자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저는 디젤 탔는데 뭔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전기차가 네. 좋은 게 일단은 네. 진짜 주유비가 아우.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서 이 차의 값을 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슈퍼차저에 네. 2만원 충전, 2만 5천원 정도 충전해가지고 520km 가는데. 그쵸. 그러면 520km 내연차로 가려고 하면 얼마예요? 보통 한 5만원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 가격부터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톨비 할인이 되니까. 아, 그쵸.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뭐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했는데 네. 언제 중단될지 몰라요. 아... 원래 작년에 중단된다 했다가 아, 그런 소리 있었어요? 막 연장이 어. 막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전기차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네네.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쾌감을 느낄 때가 1,000원 내야 되는데 500원은 그렇게 감흥이 안 가요. 네. 지방 갔을 때 12,000원 내야 되는데 6,000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 어쨌든 간에 그런 금전적으로 해결이 네. 내연차보다는 절약된다. 세이브 되는 게 많아서 네, 그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람들이 오. 아직까지는 약간 희소성이 있다. 제가 1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네. 약간 1년 동안 지켜본 건 달라요. 제일 처음에서는 초등학교 애들도 쳐다봤어요. 점점 그게 좀 줄어들긴 해. 그치 이제 많이 좀 테슬라가 많아지니까. 네,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는 초등학교 어디 지나갔는데 네. 애들이 오오오 막 막 이런 유아인 유아인 막. 그럼 처음에는 왜 테슬라를 어떻게 구매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와이프 차를 좀 바꿔주려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벤츠라든지 그런 쪽을 알아봤었어요. 독삼사 쪽이나 네, 네. 예, 예. BMW라든지 네. 이런 거 알아봤었는데 내연차를 좀 졸업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요. 신청을 하면 오래 걸리거든요. 쉬운 일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제가 사업자가 있으니까 네. 렌트카를 해야겠다. 그래서 렌트카를 처음에 받아서 지금 한 차는 렌트카고 제 차가 원래 스포티지가 있었지만 네. 뭐 와이프 안 끌 때는 저도 네. 끌고 나가서 이제 운전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매력을 느꼈는데 네. 뭔가 제로백이 좋아요. 그 운전하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지가 현실화. 아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진 게 바로 딱딱 되는군요. 스포티지가 2013년식이었는데 네. 제 생각대로 안 가. 그렇죠, 그렇죠. RP만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 미안해 막. 왕왕왕 그러니까. 네. 근데 얘는 소리가 없어요. 점점 그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어요. 인프라가 네. 점점 많아지면서. 슈퍼차저도 더 많이 생기고 네. 원래 처음에 슈퍼차저가 공짜였어요. 돈이 안 들어갔어요? 네. 전기 넣는데? 응. 와. 드는 돈이 없는 거야 처음에. 그쵸 그쵸. 거의 한 3, 4개월, 5개월 동안? 근데 이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제 유료화를 하되 전국에 많이 설치하겠다. 그 돈으로 네가 그 돈으로 이제 뭐 수입을 창출하지 않고 네.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점점 많이 하는데 네. 단점이 네. 휴게소에 있지 않아요 슈퍼차저가. 그러니까 약간 한 10km, 20km 더 가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타면은 그러니까 차박을 내연차로 가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있는지 주유소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지방 가려고 하면은 계산을 해야 돼. 거기 갔다가 여기서 충전을 하고 그쵸. 여기서 슈퍼차저 여기 들리고 그쵸.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설계를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해요. 재밌어. 팀앱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충전하고 여기서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장점 있으면 이어가 주세요. 장점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유지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차 잘 나간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희소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정도 된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들어가면은 뭐 거의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 가는 전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단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좀 확실한 서비스를 받지 못
못한다. 전국에는 많이 없죠, 이 AS 센터가. 점점 생긴다고 하는데 네. 지금 강서에 하나, 성남 쪽에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네. 지방에 사고 났어요. 네. 그러면 견인해서 서울까지 AS 센터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죠. 그런 게 좀 불안감이 좀 있어요. 아직 그렇죠. 큰 사고가 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났을 때는 그럼 뭐 대기도 엄청 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는 한번 네. 뭘 맡겼다가 네. 그분들이 사고를 내셔갖고 유리가 깨졌어요. 근데 그걸 또 기다리는데 대차가 네. 뭐가 나오나요? 페이스린가? 준신용급이네요. 놀랐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테슬라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격대가 있으니까 벤츠 타면은 그래도 벤츠 나오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갑자기 K3가 왔는데 그것도 좀 약간 구형이야. 갑자기 내연차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 돈이 갑자기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리기간이 일주일 걸리면 네, 네. 일주일 동안 타야 되는데 네. 갑자기 휘발유값 나가면은 그쵸. 이게 안 돼. 그래도 뭐 아이오닉5나 이런 걸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뭐 좀 아쉬운 점 또 뭐가 있을까요? 테슬라 코리아에서 뭔가 불편함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네. 친절하진 않아요. No. 구매할 때부터 그랬어요. 구매할 때 아직 정립이 안 됐다라고 네. 느끼고 그들도 인정을 하고 약간 밀당을 엄청 해요. 근데 이게 밀당할 게 아니잖아요. 현대 기아차나 이렇게 보더라도 벤츠 뭐 BMW나 보더라도 아우. 진짜 친절하고 뭔가 대박인 네. 거 알려드릴까요? 어떤 거? 모델 3가 나왔을 때 네. 여의도 주차장으로 다 모이래요. 차 받으러 오실 분들 와라 말 다 한 거죠. 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뭐 탁송으로 하면 또 얼마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즐거워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오닉 5 타봤는데 네. 괜찮은 거예요. 너무 잘 만들죠 요즘. 한편으로는 이제 모델 3는 테슬라로 하고 네. 국내 전기차를 하나 타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뭐 아이오닉 5나 EV6나 나온 상태에서 과거로 가면은 약간 고민했겠죠. 아무래도 이게 미국차다 보니까 단차가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은 단차가 있어도 그냥 떠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일단 전기차를 못 타요. 왜냐면 바로바로 충전이 안 되는데. 그쵸, 그쵸. 진짜 웃기다니까요. 경주에서 내연차 가지신 분이랑 저랑 출발했는데 제가 먼저 출발했어요. 1시간 네, 먼저. 네. 제가 늦게 도착했어요. 차주님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220V로 충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충전소도 있고 네. 왜냐면 이제 그게 의무화돼가지고 네. 아파트 단지나 몇 세대 이상에 네.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 220V 충전하는 거면 220V 꽂고 네. 이렇게 어댑터를 꽂으면은 됩니다. 충전이 돼요? 네네네. 근데 엄청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잠자는 시간에 운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220V로 충전을 하면은 1시간에 14km 충전돼요. 봐봐요. 10시간 정도 네, 잠자는 시간 8시간 그리고 뭐 씻고 뭐하고 10시간 10시간 뒤에 타는 거면은 140km가 충전돼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주유소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아니면 못해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운전 안 할 때는 그냥 계속 충전해놓으면은 20시간 해가지고 충전이 완충되니까. 근데 그게 싸요. 엄청 싸요. 와이프랑 저랑 그거 하나로 쓰거든요. 5만원? 6만원? 한 달에요? 한 달에. 두 차가. 와.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를 내가 빨리 충전하면 빨리 충전할수록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지만 220V 충전 같은 경우는 엄청 싸죠. 그리고 또 그 아이오닉5나 EV6는 이 핏에서 초급속이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충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슈퍼차저 가봤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요? 이 핏은 네.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근데 테슬라 슈퍼차저는 테슬라만 가능합니다. 테슬라만. 네네네. 그래서 보통 충전소들이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는 네. 쇼핑센터나 네.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충전 같은 경우는 0에서 500km까지 충전하는데 1시간? 와, 1시간 만에 500km까지 충전이 된다고요? 그럼요. 그런 게 이제 전국에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휴게소라 생각하고 네. 찍고 가는 거예요. 지방 갈 때는. 테슬라는 슈퍼차저, 전국에는 슈퍼차저 다 되죠. 거기다가 젠더 사용해가지고 네. 휴게소에 있는 충전소 다 되죠. 다 되는 거예요. 이 차의 가격은 얼마예요? 6천만 원 이하짜리에는 보조금 100%, 네. 6천만 원 이상은 네. 보조금 50%인데 네. 이거는 50%밖에 못 받았어요. 7천 중반 정도에서 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수금을 얼마 넣으셨고 이제 할부가 얼마 나오나요? 60개월 할부라고 노예 계약이죠. 선수금은 제가 2천만 원 정도 집어넣고 거의 이제 한 100만 원씩. 달달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테슬라 좀 추천하는 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는 약간 아이폰 같다. 그리고 아이오닉 5는 갤럭시 같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정말 기능이 네.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갤럭시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좋은 건 확실히 좋은 차인 것 같고, 네. 저도 아이오닉 5 타봤지만 정말 기능이 다양하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다. 네. 아, 그래서 성향이 다르신 분들도 그쵸. 정말 여러 가지 꽂혀서 탈 수 있는 차가 아이오닉 5 같고, 이거는 딱 그냥 하나.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 그 하나는 뭐예요? 그거를 운전자가 맞춰야 돼. 아. 이건 진짜 이거는 리얼리티한 아, 리뷰다 이거. 네, 일단은 뭐 테슬라 오너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채널도 운영하시고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또 테슬라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MC 이슈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테슬라 정보가 나오니까요. 많이 좀 구독 좋아요. 이쪽으로 많이 좀 유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또 차박하기도 굉장히 좋고 또 전기차라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박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자 이렇게 오늘 테슬라 모델 Y 차주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네네. 출연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진짜 감사드리고 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자동차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테슬라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초반 스피드가 엄청 잘 나오네요. 누르면 가니까. 오우 이게 확확 제껴지는 게. 그래서 네. 운전하면은 네. 처음에 이제 와이프가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그렇게 없는데 네. 와이프는 좀 약간 멀미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악셀을 놓으면 자동적으로 네. 이렇게 멈추거든요. 이게 뭐 아이페달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네. 이렇게까지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어요. 여기 살짝 한번 밟아줄 수 있어요? 어. 오. 와 테슬라 좋네요 여러분. Simple is best.